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의 최인성 기자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죠? 직장, 비즈니스 많은 걱정들이 있으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건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LA시 정부는 초창기와 달리 여러분들이 무료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겁이 난다,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직접 드라이브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굿사마리탄 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병원에 나오기 전에, 테스팅 사이트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지 일단 내용을 확인해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코로나 테스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웹사이트 주소를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붙여넣고 엔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에서 준비한 코로나19 테스트 스케줄 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다른 뭐 인포메이션들은 천천히 읽어보셔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줄 an appointment now 하고 되어 있는 이 빨간 창에 클릭을 해주시면요. 자, 밑에 부분에 schedule a free test 이렇게 나오죠.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노를 하시게 되면요, 테스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증상이 있어서 yes라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필요한 개인 정보들을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입력하신 내용도 이름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시고요.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양성 혹은 음성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펠링과 주소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Continue 계속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줄 테스트에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받고자 하는 장소를 정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멀지 않고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정해진 날짜는 25일과 26일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면 토요일로 25일로 했습니다. 시간을 다 정할 수 있네요. 정해진 시간이 11시와 12시 시간, 그리고 공간이 남아있는 게 18명, 24명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여기 착안하셔서 스케줄을 정하시고 리저브 테스트를 하시면 마지막 완료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프린트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이메일로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들을 이메일로 받게 되십니다. 이메일. 자, 이렇게 신청 절차를 마치셨으면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테스팅 사이트에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테스팅 사이트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Hey, how are you? Good. Are you good testing? Yes. First name? Instant. Choi. Choi. Yes. 11 o'clock. What's up? Yes. Only one testing? Yeah. Here you go. Sure. Pull forward to the left-hand side, and they will teach you how to administer the test. Okay. Good Thanks luck. a lot. 테스팅 킷을 받았습니다. 테스팅 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원들을 통해서 들어보고 그대로 다시 한번 따라서 키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I'm going to send that back to you. I'm going to spin to you now. I need you to take the virus out of you, okay? Okay. You want me to do it now? Yeah. Okay. 자, 이제 안에 봉투를 꺼내서요. 직원들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직원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준 대로 이 안에 있는 이 수압, 이 면봉을 뺐고요. 이 안에 뭐 액체 화학 물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면봉에 예, 입 안에 있는 그 어떤 내용물, 제가 갖고 있는 내용물들을 채취해서 이 안에 집어넣고 안전하게 보관해서 버리는 겁니다. 드랍을 하는 겁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 자, 이 마스크를 내리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20초 정도 목구멍 끝까지 있는 내용물들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요. 강제로 한 3, 4번 정도 기침을 해보라고 하죠. 저는 이제 마스크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거북하셨을 텐데 일단 3번 강제로 기침을 했고요. 내용물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20초인 거 20초 정도 이야기를 했죠? 네, 됐습니다. 뭐 조금 불편하고 좀 어색하긴 한데요. 일단 뭐 내용물 채취했고 안에 단단하게 잘 잠궈서 채취물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스페이스맨 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백 안에 내용물을 집어넣겠습니다. 스텝들에 따르면 여기에 제 그 바코드에 제 개인 신분 아이디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2, 3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내용물을 잘 포장을 했고요. 자, 마스크는 다시 착용을 하겠습니다. 네. 자, 내용물을 드랍을 하겠는데요. 대개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한 2, 3일 정도 후에 이메일로 전달을 한다고 그러고요. 네거티브 아니면 파지티브 두 가지 결과를 표시를 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물을 드랍을